그런데 연산군 재위 4년째인 1498년 17살 조광조는요 나고 자란 고향 한양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조광조의 아버지가 지금의 평안북도 영변군인 평안도 어천의 찰방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그 아버지가 타지에 부임을 하면 가족도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의 수령직에 임명돼서 부임할 경우에는요 가족을 데려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아버지와 함께 평안도로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따라 나선 거예요. 굳이 왜 갔지? 조광조. 이유가 있습니다. 조광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평안도 어천 이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김괭필이라는 선비입니다. 아, 김괭필! 잠깐만요. 무오사화 때 와. 그 성종을 비난하는 좋아요. 아이 느낌 좋아요. 아이 조선 대단해요. 진짜. 김괭필 처음 들어보는. 자, 먼저 김괭필은요. 연산군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 여겼던 시국 사범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한다면. 자, 김괭필이 왜 시국 사범이 된지 알려면요. 당시 조선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조선 조정에 피바람이 붑니다. 정태호 씨, 무슨 사건이지 이게? 1498년 무오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그게 바로 무오사화인데요. 무오사화는 성종의 실록을 편찬하는데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실린 것이 발단이 돼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너희가 세조대왕을 폄훼하는 것은 마인까지 이어온 보위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니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선대왕을 능욕했다는 이유로 선비들이 화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김괭필 또한 김종직의 당파다라는 명목으로 평안도에 유배를 온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광조가 그 김괭필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 조광조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알죠. 근데 위험한 거지. 게 굳이 아무도 안 가는 길을 왜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시국사범을 스승으로 모셨다가 자칫 잘못하면 조광조의 가문까지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조광조는 위험을 무릅쓰고 김괭필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사실 김괭필은 당시 굉장히 명망 높은 유학자였습니다. 특히 김괭필은요. 소학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소학동자라는 별명을 붙였죠. 근데 교수님, 이 소학이 원래 그 유학 입문자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가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소학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와, 그 기본. 하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교가 일상의 생활 윤리로까지 깊게 자리 잡지는 못한 때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초기에서부터 소학을 엄청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설어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김괭필만은 이제 유독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한 거니까 되게 이제 이례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조광조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으로 유명했죠? 옳은 말을 하는 바른 생활을 바른 사람. 생활? 그렇죠. 결이 맞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 조광조. 기본을 중시하는 김괭필 스승을 삼고 싶었던 거예요. 조광조는 옳은 일을 꼭 하는 사람이네요. 맞아.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꼭 하는. 그렇죠. 자, 그렇게 17 조광조는요. 김괭필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도덕을 중시하는 유학자로 한층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스승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온 뒤 1504년 10월 조광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요? 존경하는 스승 김괭필이 유배지에서 효수형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참형이나 능지처사형을 집행한 뒤 이 죄인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저작거리에 걸어둔 형을 효수형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유배간 걸로도 모자라서 또 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연산군이 그렇게 집행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갑자사화거든요.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와 왕권 강화를 빌미로 대숙청을 시작해요. 어찌 선왕께서 죄 없는 내 어머니께 사약을 내릴 때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추전을 그토록 반대하였단 말이냐? 그렇게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아이고야. 이때 무오사화 때 유배형에 처해졌던 관리들에게 죄를 더해서 사형에 처하게 되죠. 와. 이 때문에 조광조의 원망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겠죠. 자, 이후 조광조는요, 아주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조광조의 선택은 이겁니다. 연산군 때의 참화를 눈으로 보고서는 별안간 벼슬할 생각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조광조가 벼슬기를 포기한 거예요. 제가 조광조였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서 신하로서 일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무자비하게 살해한 폭군이잖아요. 그쵸. 조광조는 스승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 연산군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도가 없는, 이 세상에 도가 없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벼슬기를 이제 포기했던 건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벼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신분 유지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 이 조광조의 선택을 보니까 조광조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진짜 얼고든 사람. 본인의 그 신념대로 행동하는 사람. 타협이 없는 사람. 자, 그렇다면 유학자 조광조가 생각하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 걸맞는 올바른 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광조는 모름지기 왕이라면 이것이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천하까지 평안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근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 왕 버전 가와만산성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좀 평온하게 다스리려면 내 몸부터 잘해라. 가와만산성도 뭐 집이 화목해야 다 잘 된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윗물인 왕이 잘하면 자연히 백성도 옳은 방향으로 왕을 잘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조광조에게 옥체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연산군은요, 이건 뭐 절대 빵점짜리 왕, 빵점짜리 왕. 맞는 말만 해. 자, 그런데 출세를 포기할 정도로 대쪽 같았던 이 조광조의 생각이 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506년 9월,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조단 씨, 네. 이때 조광조는 이 중종반정을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이제 좀 인물이 맑아지려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나라를 한번 굳건히 일으켜보겠다. 이런 마음가짐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조광조는 자신이 원하던 뜻을 펼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요. 중종반정 이후 조광조는 변화할 조선의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과거 시험을 치르는 일입니다. 다시 벼슬을 해요? 그렇죠. 좀 새 세상에 왔다고 느꼈나요? 그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4년 뒤인 1510년 봄, 29살 조광조는 진사시에 장원 급제하면서 당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성하게 되죠. 그전에는 스승님, 그러면 그전에는 진짜 아예 시험을 안 본 거예요? 포기했잖아요. 벼슬기 포기했잖아요. 와, 와. 네, 딱 보니까 된 거야. 장원.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본 거지. 될 줄 알았으니까. 1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실력이 멋있다.